삼촌은 신을 섬긴 무당이니까 100이라고 하자. 100%. 너는 몇 프로일 것 같니? 저요? 전한 4, 50. 넌 95%. 네. 네 친구는 90%.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95가 100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 그래서 네가 우리네 같은 데도 많이 찾아다녀야 되고 많이 또 우리네 같은 유튜브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너는 반무당 이상이야. 그래서 모르긴 해도 네가 삼촌 점을 봐줄 수도 있을 정도로 너는 쎄. 네 친구보다도. 네 친구하고 갭이할까? 갭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왜 그냥 살아? 너는 친구가 장사를 한다고 했잖아. 너는 원래 장사도 안 맞아. 네, 너무 힘들어요. 연기나, 화려한 삶이나, 넌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몰리고 몰리고 오다 보니까 최종 종착지를 지금 친구하고 그런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너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근데 맞을 수도 있어, 또 한편으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술도 한잔하고, 또 맛있게도 안 죽은 음식도 먹고, 기분 좋게 하고, 이러고 가는 모습 보고, 또그 속에서 너를 좋아하고, 이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걸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답답함이 풀리기도 해. 근데, 그러니까 지금이 하는 일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 안 맞지 않다는 거야. 근데 가장 큰 거는 네가 그냥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넌 나이답지 않게 그래도 우리네 같은 데 다니는 데가 있을 걸? 전 사실은 다니진 않아요. 근데 안 다니? 절은 한 번씩 가요. 절도 절이지만 너는 떡냄새, 향냄새가 나. 이 얘기는 뭐냐면 공을 들이고 그랬나 봐. 절에는 자주 가는 친정이가 됐건 누가 됐건 뭐 굿이라도 하고 좀 빌고 그랬던 게 있다는 거지. 내력이 그게 좀 있어. 근데 너는 그냥 살고 있잖아. 절에는 부처님이 계신 거지? 너희 조상님이 계신 건 아니야. 그치? 삼촌이 무당 잘할 것 같니? 너내 유튜브 안 봤지? 봤어요. 덕초남이라고 봤어? 네네. 실물이 낫지? 네. 요만큼밖에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나은지 네가 어떻게 알아? 몇분 보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내가? 네네. 간단한 거야. 귀신이 있는 거 인정하잖아. 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꿈을 정말 많이 꿀 거야. 다큐로 꿀 때도 많고, 신에 관한 꿈도 막 화려하게 춤추고 막 그런 것도 볼 것이고, 또 어쩔 때는 아는 남자, 아는 집안의 사람하고 잠자리도 갖는 뭐 야한 그런 꿈도 네가 많이 꿀 거야. 너는 거의 무당의 특성화가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네 친구는 90이라면 너는 95라고 삼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삼촌 쪽으로. 이 길로 자꾸 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네가 자꾸 쎄어지고 있다고. 이 길로 자꾸 네가 오고 있다고. 오늘 이 자리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자꾸 신이나 이 조상이 너를 자꾸 이쪽으로 밀고 있다고, 삼촌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지? 네, 이게 있어요. 왜 뭐냐? 너 무당 만들라니까. 너 자꾸 힘들게 하고, 지금이 하는 장사 안 되게 하고, 여유로운 자금 갖고 한거 아니잖아. 쉬운 말로, 없는 돈 땡기고 하고, 니네 둘이서 어떻게든 해서 그렇게 모아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잘 돼야 되잖아. 안 되게 자꾸 지금 이대로라면 너네 월세나 가계세 큰돈 나가잖아. 세금에다가. 이대로라면 니네가 얼마나 더 갈까? 그치? 매일매일이 불안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일이 네가 안 됐어.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게 울며 계좌목기를 접었단 말이야. 그럼 다음엔 뭐 할래?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쪽으로 와야지, 삼촌 쪽으로. 이 얘기는 너도 예견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정말 안 되면 내가 이거 무당을 되고 내가 신을 섬겨야 되나? 너 이런 생각도 가끔 너도 모르게 들잖아. 그게 신의 주력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지 마. 그러려면 그쪽에서 있어야겠지. 네. 그럼 그쪽에서 하면서 왜네 친구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 왜 고사가 됐건 굳이 됐건 왜안 해보냐는 거예요. 다 해보라는 거야, 최선을. 응? 그리고 귀신이 있고 신이 있고 너희 가게 터에 영업대감, 사업대감이 있는 거고 터주 텃대감이 있는 거고 있는 거야. 그럼 그네들을 왜 존중을 안 하냐는 거지. 이해가지? 네. 그렇게 해봐. 사람은 배신배반이 있어. 넌 사람에 대한 상처를 넌 되게 막구니 갖고 살아야 되거든. 지금도 그렇고. 맞아요. 네가 좋아서 나는 너한테 이따가 다시 또 한마디 해주겠지만 그런 존재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한테 빌고 살으라고. 그게 안 빌고 나중에 뭐라 어떻게 가다 보면 너 빼도 박도 못하고 삼촌처럼 돼야 돼. 그게 43일 거야. 그럼 43까지 너를 밀어붙이겠다는 거겠지, 신이나 조상들이. 네. 그럼 그분들한테 미리 네가 선전포고를 해. 나 그냥 이렇게 살면서 당신들 신도 계신 거, 조상도 계신 거 인정하고 존중해 줄 테니까 나 그냥 일반적으로 살게 해달라고. 좀 현명하게 굴라는 거야. 그냥 시대적으로 오는 거 아픔 상처 다 받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신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미리 안 되게끔. 근데 반면에 삼촌이 이러니 난 대한민국에서 검은 점 씻는 무당인데 너라면 내가 욕심난다. 무슨 말이에요? 알겠지. 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야. 무당이 됐을 때 무당으로서의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욕심이 난다는 표현을 쓴 거고. 무당 되지 마. 너무 아프고 힘든 곳이 길이니까. 그러면 네가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네가 확 풀어버리면 돼. 그쪽으로 네가 잘 가버리면 신들도 뒤로 앉으셔. 그리고 나서 네가 3년이건 5년이건 한 번씩 부시됐건 뭐가 됐건 존중해드리고 이렇게 살라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한다고 해서 신이 안 오는 게 아니야. 더 세지고 더 강하게 오니까.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서 그게 희노애락이야. 슬퍼서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아파서 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말상대 좀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 네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소주 한잔 따라주고, 얘기해주고, 너도 한잔더 먹고, 너도 이렇게 좀 해주고. 그게 뭐야? 우리 무당들이 사람들 희노애락도 봐주고, 미래도 봐주고, 또 힘내라, 용기 내라고 그런 얘기. 나는 이렇게 여기 앉아서 난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롭게 하고 사는 거고, 너는 너대로. 아픈 사람들이 술 먹고 자기 돈 내고 오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술도 주고, 또 힘내라고 네가 응원도 하고, 또, 하여튼 어떻게 보면 또 친구같이, 복같이. 그러니까 네가 그런 쪽으로 확 풀어가면 이 신은 뒤로 앉으신다고. 이해가? 네, 이해 갔어요. 그 존중하고 살고, 또 하나, 네가 제일 못하는 게, 너는 삼촌이 봤을 때 너는 명품이야. 명품. 넌 에르메스라고. 디올이고 더 좋은 거 많겠지만 난 그거밖에 몰라. 넌 근데 남자 보는 눈만큼은 진짜 너 빙신도 참 어떻게 그렇게 못 보니? 맨 보는 놈이 어떻게 네가 뭐 벌어서 케어해 줘야 되는 놈들 만나고 너도 여자라고 약한 여자라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좀 항상 너를 위해줘야 되는데 항상 그게 바뀌어. 잊지 마, 명품이라는 거. 명품 같이 하라고. 그럼 너한테 네가 에르메스고 디올이야? 그럼 최소한 버버리나 정말 안 되면 폴로라도 올거 아니야. 나이키가 웬 말이냐? 프로스펙스는 또 뭐고? 명품인 걸 알으라고. 얼굴 감사합니다. 이뻐, 몸매도 이뻐, 성격 밝아, 웃음도 잘해. 얼마나 좋아. 다 갖췄어. 근데 네 눈을 네 손으로 콕 쑤셔버리라고. 지금도 있는 녀석은 꽝인 것 같고, 이제까지 만나온 새끼들이 다 꽝인 것 같다. 알겠니? 가장 큰 거는 네가 뭘 해서 네가 사랑하고 좋아하니까는 상대한테 입에 넣어줄 게 아니라
그 녀석이 너 입에 넣어주게끔 하라고. 네. 이거 큰 거예요. 아까 네 친구한테도 그 얘기했어. 넌 근데 친구보다도 네가 더 영검해, 실은. 그냥 어쩔 때 보면 막 소금 뿌리고 싶고, 응? 막 고춧가루 뭘 뿌려서 팍 뿌려버리고, 막 막걸리 그냥 가게 앞에다 쭉쭉 뿌리고, 막 소주 뿌리고 싶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달달이 네가 또 정기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을 거고. 근데 너는 아무리 해도 반무당이라는 거. 네가 무당은 아닌 게. 그네들을 볼수 있고, 볼, 즉, 느낄 수, 느껴지긴 하지만 보지는 못한단 말이야. 내가 소주 한잔 따라놓고, 내가 막걸리 한잔 따라놓는 게, 터주신이 먹는지, 조왕신이 마시는지, 그냥 길 가던 잡기자신이 먹는지, 모른단 말이지. 또 그렇게 그 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잡기들이 끌게 되면은 좋은 기운들은 너희 가게로 안 들어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좋은 기운 절대로 안 들어와. 안 좋은 기운이 없어져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함부로 하지 말고. 네. 제대로 된 무당이 됐건, 스님이 됐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네 친구한테는 고사를 지내라고 하지만, 너한테는 굿좀 하고 살라는 거야. 넌 신이 너무 강해. 알겠지? 네. 궁금한 거또 아니요, 없어요. 물어. 요 말에 다 새니? 네. 아무튼, 에르메스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에르메스야. 최소한 버벌이나 그런 거 만나야지. 그리고 지금은 누군지 몇 살이고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인연은 아닌 것 같다는 거. 그건 너도 안다는 거. 어디서 장사하니? 그래서 너 덕천암이라고 해서 덕천동에 있나 했지? 덕천동이요. 네, 그 생각했었어요. 부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전화 오면 덕천암이죠? 덕천동에 있나요? 다 그래. 나 우리 스승님이 좋은 호로 했는데 부산에 덕천동이 있다는 건 내가 여기 부산 내려와서 아, 알았어. 나중에 지금 뭐야? 내 번호 그 유튜브 오면 있어. 네네. 거기다가 지금 뭐야? 가게 명함 하나 보내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술 한잔 먹으러 갈게.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